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전 마지막 휴일을 맞아 어제는 각 당 후보별로 표심 잡게 분주한 하루였습니다. 특히 도내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후보가 출마한 제주시 을 선거구에서는 각자의 취약지를 돌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부상일 후보는 차량을 이용해 제주 시내권에서 게릴라 유세를 진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가 도의원을 지낸 지역을 중심으로 표심 잡기에 나선 겁니다.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의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이제 힘 있는 여당의 후보 저 기호 1번 새누리당 부상일을 뽑아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는 세화 5일장을 비롯한 읍면 지역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습니다. 새누리당 부상일 후보의 출신 지역에서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더욱더 당당하게 구자안문을 대변할 수 있다. 더 도덕적으로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깨끗한 정치인 저 오영훈이 당당하게 구자안문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오수용 후보는 우도와 조천, 제주시 원도심 지역을 이어달리는 차량 유세를 통해 외연 확대를 시도했습니다. 새누리당, 더민주 양당 체제에 균열을 내겠다며 제한 세력으로 국민의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저 우수용 바로 새로운 대안입니다. 새누리당을 확실하게 청산하고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고 제주의 새로운 담대한 변화를 이끌 후보 저 우수용입니다. 한나라당 차주홍 후보까지 모두 4명의 후보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제주시 을 선거구. 남은 선거운동 기간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이틀 앞두고 여야 대표가 오늘 제주에서 격돌합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오늘 오후 제주를 찾아 서귀포시 선거구를 시작으로 제주시 을, 제주시 갑 선거구 지원 유세를 진행합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오늘 오후 제주를 찾아 제주시 갑과 제주시 을 지원 유세를 벌이고 내일 새벽 서귀포시 선거구 지원 유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4.13 총선과 함께 도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서귀포시 동흥동에서는 여야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총선의 그늘에 가리긴 했지만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무료 점심 급식이 한창인 노인복지회관. 배식 봉사자들 사이에 새누리당 백성식 후보가 함께 섰습니다. 오락모락 김이 나는 밥을 떠주며 유권자 한 명의 표심이라도 더 사로잡기 위해 열을 올립니다. 특히 여성과 노인층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동홍동 지역의 전통적인 야권 강세를 뛰어넘으려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홍동에는 1만 1천여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보완해서 여성들이나 노인들이 안전한 거리를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춘광 후보도 여성과 노인층 표심이 주요 공략 대상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산책 나온 엄마와 운동 중인 어르신들을 찾아 공원을 돌며 1대1로 얼굴 알리기에 열중입니다. 출신지가 아닌 지역구지만 서귀포 정치 1번지로 불리는 곳인 만큼 유권자들의 여당 심판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동동이 정치 1번지거든요. 서귀포에서 정치 1번지예요. 시민들의 의식이 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치열한 국회의원 선거운동의 그늘에 가린 도의원 보궐선거. 막판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어올리려는 후보들의 행보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대정 해상풍력발전단지가 당초 계획보다 규모가 절반으로 축소돼 추진됩니다.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는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 1, 2와 영랑리 등 3개 마을 공유수면 14.35제곱킬로미터에 100메가와트 규모의 풍력단지를 조성하는 대정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이는 공유수면 29제곱킬로미터에 200메가와트 규모로 조성하려던 당초 계획보다 절반으로 축소된 것으로 조업 구역과 보상 문제 등을 놓고
사업자와 주민 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동해양 최대 규모 5천여 헥타르에 조성된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이 하반기 임시 개원을 앞두고 시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핵심 시설인 시드볼트와 알파인 하우스, 호랑이 숲도 위용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안동 MBC 정윤호 기자입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의 전체 면적은 5,200여 헥타. 이 중 200여 헥타에 26개의 정원을 비롯해 방문자 센터 등 각종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핵심 시설은 세계 최초의 산림종자 보관소인 시드볼트. 지하 벙커에 마련된 보관소는 항상 영하 20도를 유지하며 핵 공격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이 병에는 1,000개의 종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천립이라고 합니다. 이 천립병 하나를 한 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드볼트에는 이 같은 종자 3만 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023년까지 50만 점을 입고할 계획이고 장기적으로는 200만 점을 입고할 수 있는 규모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정도 규모라면 세계의 모든 산림종자를 저장하도 될 정도입니다. 시드볼트 옆 연구동에선 시드볼트에 입고될 산림종자를 분류합니다. 연구원들이 사용하는 최신 현미경은 3D 입체 화면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종자를 분류하고요. 불량 종자 같은 거를 정확하게 선별할 수 있습니다. 고산 식물원인 알파인 하우스도 국내에서 처음 도입된 시설입니다. 온실이 아닌 고산 식물용 냉실입니다. 머지않아 알프스의 고산 식물이 이곳으로 도입됩니다. 3개 대륙에 있는 그런 식물들을 수집할 예정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 그 기후 변화에 취약한 그런 종들을 수집해서 그리고 연구를 진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4.5헥타의 호랑이 숲에는 올 6월쯤 호랑이 3마리가 들어옵니다. 하반기에는 제한된 공간이긴 하지만 백두대간을 활보하는 호랑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백두대간 수목원은 시험 가동을 거쳐 올 하반기 임시 개원합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설탕과 쌀겨 등을 발효시켜 만든 유용미생물을 EM이라고 하는데요. 충청남도 홍성군이 세제나 샴푸를 대신해 쓸 수 있는 생활용 유용미생물을 개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가정에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전 MBC 서주석 기자입니다. 설탕과 쌀겨 등으로 만든 배양액을 적당한 비율로 섞어 30도 안팎의 온도로 8일 동안 숙성시키면 EM으로 불리는 유용미생물이 탄생합니다. 이 유용미생물의 조직을 관찰했더니 원형의 효모와 길쭉한 모양의 유산균 등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그러니까 유산균, 효모균, 고추균, 광합성균이 같이 잘 어울려져서 잘 배양이 되어 있습니다. 홍성군이 만든 생활용 EM으로 설거지를 할 때 세제 대신 쓰면 세제 못지않은 세척력을 자랑합니다. 대신 계면활성제 등 화학성분이 전혀 없는 천연 소재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EM은 샴푸나 비누 대신 써도 탈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꾸준히 써보니까 전국의 탈모 예방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또 피부도 그냥 이렇게 일반 클렌싱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맑아지는 것 같고. 전국 최초의 유기농업 특구로 지정된 홍성군은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생활용 EM을 대량 생산해 전 주민에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용수를 더 정화시켜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우리 환경농업을 더 발전시키는 기반으로. 이미 EM은 돼지 등의 사료와 섞어 먹은 결과 분뇨의 악취를 크게 줄였고 구제역 등 전염병에도 강한 면역력을 갖게 한 것으로 검증됐습니다. 유용미생물의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면서 활용 범위는 더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주석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안개로 인해 시야가 답답합니다. 현재 북부 지역에는 안개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 서늘의 가시거리가 140m까지 짧아져 있는데요.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걷히겠지만 낮 동안에도 뿌연 방무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하늘에는 구름의 양이 많다가 점차 맑은 하늘을 드러내겠고요. 예년만큼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가량이고요. 낮 동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지역의 기온 어제보다 약간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18도 내외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부지역은 평년보다 더 포근한 가운데 낮에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현재 안덕과 서귀의 기온 13도, 남원 14도, 낮 기온은 19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네, 오늘 동부지역은 어제보다 4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산간에는 먼지와 안개가 뒤엉킨 방무가 깔린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섬적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은 18도 내외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약간 높게 일겠고요. 현재 제주와 광주공항에는 안개가 낀 모습입니다. 네, 내일 시작된 비는 모레 오후까지 이어진 뒤 차츰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셨습니다. 제주도 내 소년범 10명 가운데 3명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절도나 학교폭력 등으로 입건된 소년범 1,113명 가운데 다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33.2%인 36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소년범이 재범을 저지르는 원인으로 결손 가정이나 집안 문제 등의 환경적 요인을 분석했습니다. 강정마을 주민 50여 명이 어젯밤 제주 해군기지 진입로 맞은편에서 해군의 구상권 청구 철회를 요구하는 천막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강정마을회는 어제 저녁 7시 반 긴급 마을총회를 열어 해군의 구상권 청구는 마을의 위기라고 인식하고 농성을 통해 항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행정허가를 받지 않고 천막을 설치했기 때문에 불법행위라 규정하고 경찰병력 100여 명을 투입하고 천막 철거를 촉구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서귀포시 호군동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57살 오모 씨가 승용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오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운전자 28살 황모 씨의 말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바다에서 잡히는 갈치는 줄어든 반면 멸치의 어획량은 늘었습니다. 호남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 동안 제주 바다에서 잡힌 갈치는 469톤으로 1년 전에 1,200톤의 38%에 그쳤습니다. 반면 멸치는 873톤이 잡혀 4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또 문어와 삼치류의 어획량도 4배 안팎으로 늘었고 고등어와 옥돔은 30% 줄었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31만 2천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확정하기 위해 내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이의 제기를 받는 열람을 실시합니다. 열람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제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부동산 정보에서 이뤄집니다. 한편 올해 제주시 표준지 5,600필지의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19.15%나 올랐습니다. 제주상공회의소가 최근 도내 95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분기 기업경기 실사지수가 112로 기준치 100보다 높아 경기 호전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조사업체 가운데 28%는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나빠질 것으로 예상한 업체는 16%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경영에 미치는 영향으로 국내 내수시장 둔화와 교역시장 둔화 등을 꼽아 국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증가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특색 있는 승마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에코 힐링 마로를 확대 조성합니다. 올해 조천읍 와흘 한우단지와 한림읍 상명 공동목장, 표선면 남영산업 일원 등 세 곳에 8억 원을 들여 마로를 조성합니다. 지난해에는 구자읍 송당리와 남원읍 의귀리 등 세 곳에 마로 30km를 조성했습니다. 폭설과 잦은 비로 피해를 본 농가에 농어촌진흥기금 1,800억 원이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상반기 지역 농어촌진흥기금 1,800억 원을 한 단 빨리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폭설과 비 피해를 입은 제주도 내 농어민 5,900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되며 융자 금리는 0.9%가 적용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